그냥 무당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도망 다니지, 오히려. 나의 산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무불통신 안한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 이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네, 오늘은 요즘에 뭐 100만 부속인 시대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부속인 선생님들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 뭘까요? 신강물이 늘어나는 오, 이제는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웃는다고? 건가요? 답을 우리 PD가 쌤이 바로 한 방에 드렸네요. 자, 꽃님들, 왜 한지걸러 무속인이 탄생할까요? 그거는 이제 한 20년 전에 대순진리교가 있었죠. 지금도 있고. 거기에서 보면은, 풀립해도 신이 내린다. 제가 모든 종교에는 또 열공을 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네. 풀립해도 신이 내린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또나 가끔씩 뭐 자연신이 왔다, 막 이런 얘기 하려면, 아, 정령이라고도 하고, 이제, 네. 오컬트 쪽으로 표현하면, 뭐, 요정, 님프, 뭐, 정령,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여러분, 왜 한지 건너 만신이 흘러 넘칠까요? 그건 아무나 내려주기 때문이야. 아무나 내려주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두 번째. 신명이 오갈 데가 없다. 세 번째, 조상의 일구등신. 그래도 조상 귀신이라기보다 도따끈대 조상들이 좌정하지 못해서다. 요세 가지로 크게 맥을 짚을게요. 자, 신이 내리려면 첫 번째, 강신모여야 된다. 무불통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다섯 명은 넌 제자야. 이쪽 다섯 명은 그냥 누르고 살아. 왜 말이 틀릴까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나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 근데 결국에는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신의 제자길을 본의 아니게 선택을 하게 되죠. 거기가 그런 분들이 한 60%. 진짜 무불통신을 한 뼈에 박힌 타고난 무당들은 거의 30%가 그냥 무당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도망 다니지, 오히려.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무릎을 꿇죠. 옛날에는 말 타고 그냥 소 타고 이렇게 그냥 어디, 여기 부산에서 저 평양도까지 한번 올라가려면 거의 한 두세 달을 가야 돼. 워킹해서.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산업이 급격화 발달을 했고, 현대 사회에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우리나라의 국토를 안 건드린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산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이장을 하게 되고, 합장을 하게 되고, 묘를 파멸을 하고, 건드려버려, 선산을. 자, 이렇게 건드려 놓으니까, 산에 산탈이 난 부분들을 풀지 않았을 때는 그 바람이 자손한테 가겠죠. 자, 두 번째. 내가 뒷동산, 앞동산이든, 앞양산이든, 뒷양산이든, 산신은 어디에도 있어요. 그 모든 산에도 산신이 있는데, 산을 밀고 아파트가 생겼어. 산을 밀고 댐이 생겨서 용궁이 생겨버렸어. 그러면은 원래 있던 나의 지정 국토부 안에 있는 신으로 따졌을 때내 관할 구역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산신님들은 어디로 갈까요? 책임져야지. 어떻게 져? 이왕 10명, 20명 자손 중에 아 네가 제일 쎄. 네가 제일 대차. 네가 제일 똘끼도 있고 제일 지랄 맞아. 내가 너한테 가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중된 제자들이 많아서 한집 건너 무당이 생기죠. 근데 저는 여전히 아주 이제 내린 세월도 있고 제가 6살에 무불 통신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옛날 그대로 오리지널 그 무업을 우리 경동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김은호 회장님 우리 엄마 오마이한테 배우다 보니까 네. 무불 통신 안 한 제자는 제자가 아니다 이거야. 네가 무당에 뼈가 박히고 살에 박히고 팔자에 박히려면 그냥 어릴 때가 됐든 나이가 좀 30이 넘어서건 자다가 말문터. 그게 진짜 무당이다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뚜껑 열어보자. 테스트 해보자. 공판 해보자. 그러다가 그냥 방울부채 들고 그냥 무감 쓴다고 그냥 무구를 손에 쥐어주면 그건 테스트야. 이해했어 우리 꽃님들? 내가 이왕에 구술하는데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내 직성풀이. 내가 쎈데 무당은 아니니까 그냥 때 돼서 직성풀이하고 이렇게 조상 대접하는 거면 그냥 칠성복 입고 춤 한번 추고 내려놓는 게 정석이야. 그러니 다 귀문이 열리고 다 직성에서 더 지랄나고 이왕이면 대접받고 싶은 거야. 귀신들도 일구동신에서도 그냥 윗대에서 하늘에서 돋닦고 때가 돼서 한참 밑에 자손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다 건드려 놓으니까 그냥 하강하는 거야. 그래서 굿을 진행하거나 내가 신도를 잘 눌러 가실 때는 법도대로 하세요. 그래야 하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나 요즘 흥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요.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조금 그런 안 좋은, 그, 친해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이런 색다른 원리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꽃님들, 좀더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서, 나름의 신의 가물, 인의 가물을 사업, 영업으로 잘 풀어서 부자 되세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